축구에서 뭐 해먹고 살래? 안녕하세요. 꿀TV 알팀입니다. 제 주변에 이제 축구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코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축구 해설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진짜 현직에 계시는 피지컬 코치 분을 모시고 피지컬 코치가 되기 위한 방법,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할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 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 오성환 피지컬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피지컬 코치 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피지컬 코치는 말 그대로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람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전술이나 기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일단은 과학적인 방법, 우리 몸의 그 원리에 따라서 그런 스피드와 지구력, 근력들을 향상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피지컬 코치가 되고자 결심을 하셨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신문에 당시에 울산 현대에 우리나라도 피지컬 코치 시대 하면서 어떤 제1교포 한 분이 피지컬 코치로 오셨다고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셨나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고 독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건데 아, 학비가 네. 공짜라서 그렇죠. 일석이조였죠. 학비도 공짜고 네, 스포츠 과학도 잘 발달되어 있고 일단 그래서 한국에 있는 체육대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연대 이제 체육교육학과를 진학을 했고요. 저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독일에서 그런 석박사 과정을 하면서 한국에서 배운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독일에서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단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잘 닦고 간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피지컬 코치한테 요구되는 세 가지 분야, 이제 운동 생리학, 그다음에 인체 해부학, 운동 역학, 이제 기초 과목 세 가지를 한국에서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잘 배워서 그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로 독일로 가셨잖아요. 서독 지방에 있는 보쿰대학교에서 이제 트레이닝 방법 론과 관련된 이제 석사 과정을 거쳤고 구동독 지역에 라이프치히로 가서 박사 과정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박사 과정은 라이프치히에서 네. 마치시고 아직 마치진 않았고요. 아 그런가요? 이제 마지막 이제 논문 발표가 남았습니다. 네. 그럼 아직 박사님은 아닌 거군요. 박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환경 위조하기 싫습니다. 박사 아니라고. 저 U20 월드컵 때 체력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었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좀 많았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강했던 것이 좋은 성적의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감독님 그리고 코치 선생님들의 어떤 전술적인 부분이 네. 정말 잘 맞아떨어졌고 이제 체력적인 거는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체력적인 것들이 좀 너무 많이 부각이 됐는데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 정말 중요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이 선수들을 뭐 18세부터 계속 관리를 했던 것은 아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한 4개월 전부터 이제 합류를 했는데 시즌 중이라서 이미 체력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네. 그러나 이제 감독님도 원했고 저 역시도 더 향상시키기를 원했고 즉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면서 다칠 거를 두려워해서 고강도 훈련을 못 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좀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뭐 팀 성적도 생각을 했지만 어떤 피지컬 코치로서 이런 역할이나 그런 편견들을 좀 깨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서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체리 주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 얘기해드릴 거는 네. 그 이면에 숨겨진 이 선수들의 노고가 체리 주스에 가려진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힘든 네. 웨이트 트레이닝, 힘든 체력 훈련, 지구력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의 체력이 올라온 것이 체리 주스 많이 막 열풍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 체리 주스 액기스 원액을 구입을 하셔야 되면서 인터넷에 가시면은 네. 원액을 팝니다. 체리 주스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단맛 나는 체리, 신체리가 있거든요. 근데 신체리를 사셔야 돼요. 신맛 나는. 아, 단맛은 효과가 없어요? 네, 단맛보다 신맛. 아, 알겠습니다. 네, 그 타트 체리라고 하는데. 자막 넣어주세요. 타트 체리. 네, 타트. T-A-I-T. 물하고 네. 1대 4로 섞으셔야 돼요. 뭐가 1입니까? 체리 30ml? 네. 물 120ml. 아, 1대 4. 1대 4로 드셔야 되고요.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대회 기간 중에만 드셔야 됩니다. 그 평소에 체력 훈련할 때 드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때 염증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면서 체력이 상승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회 기간 중에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끝나자마자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저녁
시작 끝나 이틀째 되는 날까지. 차게 먹는 게 좋은가요? 따뜻하게 먹는 거? 아, 차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차게. 네, 차게 드시는 게 좋고. 일반인들이 이제 네. 술 한 잔 마시고 여명 체리 주스는 그 전부터 이제 팀에서 피지컬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던 방법인가요? 그러니까 연구는 한 1990년대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스포츠 영역을 넘어서 특히 일반 병원, 외과, 외상 환자들 이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니까 외상 환자들 대상으로 사실 실험이 먼저 이루어졌고요. 뭐 이번에 처음 적용을 한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이것이 뭐 저만 알았다는 건 아니고 네. 뭐 협회 지원도 있었고 네. 많이 비싼가요? 아닙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돈은 좀 들었죠. 아,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아, 그런 거 좋네요. 네. 처음 구입을 할 때 과연 몇 병을 구입할 것인가. 저희가 만약 조별에선 탈락을 하면 아, 몇 병 살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심하게 조금 사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8강, 4강 갔는데 모자르면은 큰일 나잖아요. 네. 일단은 감독님의 목표였던 4강을 기준으로 구입을 했어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뭐 병이 깨져서 체리주스를 못 마신다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몇 병을 더 구입을 했어요. 자, 국내 이제 피지컬 코치를 꿈꾸는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기본에 충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단 운동 생리학, 인체부학, 운동 역학 이 세 가지에 일단은 가장 충실하게 공부하시길 권해드리고 이것이 완성이 되셨다라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기능 해부학, 또 운동 생리학 근거에서 운동 영양학 또 트레이닝 방법, 구체적인 근력 운동 방법, 스피드 훈련 방법, 지구력 훈련 방법 물론 또 현장과 같이 경험을 하시면서 나아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시라고 운동만 흉내내는 코치가 아니라 운동의 원리까지 아는 것에 집중하시라고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피지컬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뭐 코스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국내에? 대한축구협회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네. 외국에도 몇몇 나라는 있는 걸로 알고 피지컬 코치 자격증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짧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스포츠 과학을 다 배운다는 건 불가능하죠. 말이 안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게 이런 자격증 코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아, 연봉이요? 네. 연봉은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대우가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비유를 들자면은 소나타 한 대였던 것이 연봉이 네. 네. 지금 뭐 점점 좋아져서 뭐 소나타 두 대 네. 뭐 더 좋으시면 소나타 세 대 우상 코치님 먹고 살만 하신 거죠? 저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서 아, 또 이 프로그램의 또 이 타이틀이 축구에서 뭐해 먹고 살래? 예. 이러잖아요. 예, 아, 예. 먹고 살만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잘 해주신다면은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오성환 피지컬 코치님을 모시고 피지컬 코치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축구에서 뭐해 먹고 살래? 축구에서 다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축구 직업 분야에 대해서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디든지 찾아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